네, 영유아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이고 비상식적인 운영으로 학부모를 경악해 한한 무등록 교육업체 문제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경찰에 형사 입건됐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여온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과태료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였다가 내부고발로 적발된 한 무등록 사설교육업체. 곰팡이 핀 쌀이며 볶음밥 가루, 냉면, 장류, 소스 등 종류도 가지각색. 심지어 MBC 보도 직후 청주시가 벌인 합동단속에서도 유통기한이 12일 지난 닭으로 아이들에게 삼계탕을 먹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교육업체가 보육과 교육업을 한 부분에 대해선 형사 입건됐지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인 것에 대해선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과태료 30만 원 부과가 전부입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진단을 받고, 피 검사에 그래서, 이거 유해성 있다고 딱 떨어지면 우리가 조항을 걸겠지만은, 이거는 단순하게 유통기한이 지나간 것 같다고. 과연 그런지 관련 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식품위생법 4조 4항.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음식을 조리해 먹인 만큼 식품위생법 37조를 적용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약자나 또는 이런 유아들, 임산부의 경우에는 그 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식품위생법 4조로 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면역력 약한 영유아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등에 대한 지자체의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이 관행적이고 타성에 젖은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